자, 이번에는 에곤 실레라는 작가가 인체 크로키를 평생 했어요. 아주 가난한 작가였는데 이 사람 돈이 없으니까 모델비가 없죠.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, 동생 뭐 이런 사람들을 주로 그렸다고 하는데요. 가난한 사람이 어디 부자 동네에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동네 자체가 아주 허름하고 빈민가에서 살아서 주변 친구들도 전부 술집 사람들, 뭐 게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. 허름하고 말라있고 힘들어 보이고.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끝없이 그린 거죠. 그래서 모델을 보면 전부 괴팍스럽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체를 참 좋아했던 사람이다. 특히 그림을 좋아한 거죠.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고, 그래서 이 사람의 많은 그림들은 다 이렇게 인체고 크로키 형식의 그림이 많습니다.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미술에서 일러스트에서 많이 보고 있는 그림들인 것 같아요. 많은 영향을 준 거죠. 지금 봐도 세련됐어요. 이분의 그림을 보면. 여기에서는 특히 그 선의 강약을 잘 조절하고 있죠. 여러분들도 얼굴 없는 거 그리면 좀 더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데, 작가의 그림을 보면 뭐 선의 변화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. 그렇다고 뭐 안 좋진 않죠.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자유롭지 않아요? 선이 좀 느껴지세요? 이런 목주름 같은 거. 그냥 선들을 막 자유롭게 이렇게 훑어서 가고 있잖아요. 이렇게. 이런 것들이 너무 멋져요. 시원시원하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선의 강약이기 때문에 어깨선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런 선의 변화들을 자꾸 시도해서 주면 좋겠다. 자, 이런 데를 보더라도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요. 이렇게 훑으면 이 부분 어딘지 알겠죠? 사진 속에서 여기에요. 이런 식으로 재료를 쓰시면 되겠어요.